처음에 이야기의 원안이라 그러죠. 아주 원형적인 이야기를 쓰신 분이 제 또래였던 것 같아요. 정확하게 제가 나이를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자기 당신의 이제 부모님 얘기를 쓰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시고 이제 남문희 선생님한테 보냈어요. 무작정 이런 책을 주권 공책 같은 걸 자기가 이렇게 쓰신 걸. 그래서 그 남문희 선생님이 그걸 읽어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셔서 그분.